야, 이거야? 저게 죽을라고 진짜. 그만 못해! 야, 강우야! 다들 닥치고 조용히 해. 니들도 빨리 꺼져. 안 꺼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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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벗어다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 끼고 한 선글라스 그 신상인데 뭐 다 화냈고. 장태건 사인해라며. 아 몰라. 아 장석이 형이 그랬단 말이야. 아 사인 밤순습했는데. 사인에는 무슨 완전 딱가리야 나가게 생겼고. 이게 무슨 창피야. 짜증나 죽겠어요. 대요. 자 잠깐만 그러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언젠가 우리도 사인할 거 아니야. 미리 봐두면 좋지 뭐.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하든가. 얘들아 니들 뭐하고 있어? 사인을 시작해 빨리 와. 한 잔 가져와. 네. 아, 저... 죄송합니다. 괜찮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너한테는 별거 아닐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한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회야. 아, 중현. Is it true that you're gay? What? Are you really a gay? Okay. Thank you. 방금 게이냐고 물어본 거야. 넌 오케이 땡큐 한 거고. 뭐 이 새끼야? 너 다시 한번 말해봐. Stop messing around with me. I'm trying my best to keep it cool. Cause I'm homies. Alright? 영어로 욕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아? 이 새끼가 진짜. 안돼! 안돼! 안돼 김원병! 그만 좀 하시지. 어쭈? 이 새끼들이 아주 때려 덤비겠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저 연애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Stop! 우리가 뭘 잘못해? 김원병 데려가 빨리! 너 이 새끼 어디가? 이리 안 와! 죄송합니다! 저 여자 잘못했으니까 그만 확 보세요! 그래! 저 새끼 대신 네가 맞으면 되겠네. 팀이니까 공동 책임져야지! 뭐야? 소리 치고야
당신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TV 볼륨을 목소리만으로 조절할 수 있죠. 제 눈을 보고 다 같이 볼륨 내려를 외칩니다. 자, 하나, 둘, 셋, 볼륨 내려. 자, 들리세요? 당신의 목소리만으로 볼륨을 내린다. 이것이 TV의 기적이죠. 삼성 스마트 TV. LTE 워프의 혜택 1. 올레길이, 올레길이, 올레길이 통화 최대 만분 무료. 실컷 통화하라. LTE 워프 올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저 여자랑 붙었으니까 그만 확 부세요. 그래, 저 새끼 대신 네가 맞으면 되겠네. 팀이니까 공동 책임져야지. 뭐야, 병신 새끼 아주 가지가지하네. 뭐? 병신 꺼져. 너 이 새끼 가지마. 갔다간 죽을 줄 알아. 빨리 안 꺼져. 죄송합니다. 쪽팔리지도 않냐? 야 강우현, 너 하나만 묻자. 너 도대체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냐고! 목소리 맞춰, 새끼야. 더 쪽팔리기 싫으면 나가서 사인회나 마저 해. 표정관리 잘하고. 강우현, 너 이 새끼. 아이씨, 말만 M2주니어지 완전 딱가리에 개무시나 당하고. 하, 내가 오늘 진짜 팬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생각하면 아. 팬 좋아하네. M2주니어가 뭔지도 모르던데. 하, 이건 연습생보다 못한 것 같아. 집에선 금방 데뷔하는 줄 알고 기대하는데. 이 분위기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M2 애들 얘기하는 거 살짝 들었거든? 근데 그냥 기존 멤버로 갈 수도 있다나 봐. 뭔 소리야? 에이, 그건 사기지. Serious? 그랬단 봐. M2고 회사고 다 가만 안 둘 테니까. 잠깐만! 잠깐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아, 뭘 진정해! 지승현, 너 좀 웃기는 거 알지? 너 혹시 이 회사랑 뭐 관계 있냐? 관계는 무슨? 그럼요. 얘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럴 때 리더가 나서야 한다는 거죠. 맞아. 이럴 때 나서라고 리더가 있는 거지. 가서 따지든지 좀 해봐. 야, 나도 봤어. 대박, 우리 땅이다. 어, 대박. 오, 대박,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생긴 것부터. 올려, 올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밖에 나가면 우연히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말랬지? 그렇잖아도 우연히 성격 때문에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주니어들이랑 형들이랑 문제가 좀 생겨서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니어들? 걔들이 또 왜? 그게 자기네들 사인인 줄 알고 잘못 알아가지고. 뭐?
지들이 뭔데 사인회를 해? 와, 대표님이 받아주니까 지들이 무슨 진짜 엠터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모양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전달을 잘못... 누구야? 뭐야? 어제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사과할 생각이라면... 사과하러 온 거 아닙니다. 현승이 형이 얘기 잘 하겠지? 뭐 얘기야 잘 하겠지만 내가 볼 때 한 팀장이 문제야. 한 팀장 우리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거든. 니들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달라? 네. 저희 주니어들이 이렇게 M2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M2가 될 준비를 한다? 아니, 저 쇼케이스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저희 존재를 알려놓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고. 좋아. 증명해봐. 네? 네? 니들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걸 증명하면 니들 요구대로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니들 팬카페도 따로 만들어줄게. 정말요? 뭘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니들한테 관심 있다는 사람들을 모아봐. 주니어 한 명당 500명씩 4,000명. 그럼 진짜 4,000명이나 모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3일 안에 모으래. 3일. 3일? 말이 안 되는데. 건방진 것들. M2가 될 준비를 한다고? 누구 마음대로. M2 주니어니까 당연히. 우연이한테 안 가봐? 오전에 연습실에 있겠다고. 형 연습실에 있을 때 누구 들어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지출될 때면 모든 게 다 하나둘 무너져갈 때면 항상 나를 다시 일으켜줬던 건 음악이야. 잡아준 건 음악, 내 음악이야. Music is mine. Music is my life. Music is mine. Music is my life. Music is mine. Music is my life. 왜? 한 팀장님이 형 연습 끝나면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끝났...